실전 영어로 12일 만에 IH 플러스 만드는 해나 소픽. 안녕하세요. 도커비 해나입니다. 오늘 4월 시험 대비 3월 기출 유형 분석 특강 바로 시작할게요. 자, 오늘 강의 구성은 첫 번째는 이제 3월 기출 유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해볼 거고요. 오늘 기출 총평의 특징은 IM3, IH, AL 답변을 비교 분석하면서 여러분께서 이 레벨들의 감을 익히시고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야 할지를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세 개의 점수가 있어요. IM3, AL, IH. 요 세 개 점수 제가 직접 시험을 봐서 받은 점수들이고요. 여러분께 정확한 진단, 정확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제 스스로 답변을 조절을 좀 해서 받았어요. 이제 AL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로 이제 답변을 해야 하는지, IH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IM3 수준은 어떠한지 제가 디테일한 답변을 드려서 비교 분석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일단 파트 1 기출 유형 분석해 볼게요. 자, 3월 기출에서는 이렇게 15개 주제 5가지가 출제가 됐는데요. 뭐 자기소개는 기본 문제라고 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첫 번째 주제로는 모임이 나왔어요. 이제 모임이라고 하면 party, gathering 이런 주제 생각보다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 주제로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두 번째 주제로는 주식. 이 주식은 선택형이죠. 자, 여러분 요즘 이제 2030에 되게 핫한 토픽 아닙니까? 그죠?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을 아, 나 주식에 관심 있긴 있는데 서베이에 선택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주식 문제들은 꽤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과감하게 뭐 택하셔서 저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은데 우리 이제 제공되는 자료에 주식 주제 전용 그 단어집이 있어요. 요 단어만 암기해 가셔도 이거 답변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사실 어휘만 알면 문장 구조에 대입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주제가 어렵다라는 것보다는 문제 유형 분석을 잘 하시고 그 유형에 맞게 이 주제의 어휘들을 대입을 하셔서 답변을 하시면 어떤 주제를 가져와도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주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시기보다는 유형에 대한 완벽한 분석 그리고 주제에 맞는 어휘를 습득하는 것을 핵심으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제로는 건강이 나왔어요. 건강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죠. 네 번째 주제로는 부탁. 여기 11번, 12번은 롤플레이로 출제가 되죠. 이제 부탁에 관련한 11번, 12번 롤플레이 출제가 되었고요. 주제 다섯 번째로는 요가. 요가는 이제 운동 관련한 거겠죠. 얘도 선택형이에요. 지금 잘 보시면 이 선택형 주제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취미 부분이고요. 하나는 활동 부분이에요. 주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정적인 활동이죠. 그래서 뭐 비교를 하자면 책 읽기, 뭐 글쓰기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인 거고요. 요가 같은 경우는 뭐 자전거 타기라든지 달리기 같은 활동적인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자전거 타기가 주제로 출제가 됐는데 요가가 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액티비티, 좀 활동적인 거에서 하나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정적인 활동에서도 하나가 출제가 돼요. 이런 점도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께서 서베이를 이제 택하실 때 전략을 짜시기 굉장히 좋을 거예요. 자, 이제 문제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게요. 2번 문제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Tell me what kinds of social gatherings or events are in your town 했어요. 모임 관련해서 어떤 대상을 묘사하라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social gathering, 어떤 사회적인 모임. 간단해요. 여러분이 친구들하고 만나는 것도 social gathering이고요. 사람 친구들하고 birthday party를 한다든지 그냥 홈 party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 다 social gathering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나열해 주시면 되고요. 너무 어려운 거를 떠올리려고 하시기보다는 실제로 내가 경험해 봤던 것들 그리고 내 일상과 가까운 것들을 묘사를 하시고요. 만약에 소셜 게더링이 몇 개가 생각이 안 나요. 한 두 개밖에 생각이 안 났다라고 했을 때는 그 두 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서 발화량을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소리내어 읽어볼게요. 시작!
Choose one social gathering or event and describe it in as much detail as possible. 했어요. 자, 고르래요. 하나의 게더링을 고르래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 중에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한 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요즘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앞에 어떤 질문과 뒤에 질문이 연결이 되고 있는 마치 대화의 흐름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요. 오픽 시험은 대화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3번처럼 상세 묘사를 이제 질문 받았을 때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같은 표현을 꼭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런 표현들은 뒤에서 이 질문을 디테일하게 다루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노트 준비하시고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우리 이번엔 4번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4번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Have you ever seen a gathering or an event in your town? 본 적이 있니? 자, have you 나온 순간 여러분은 경험이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본 적이 있니? gathering이나 event를 너의 마을에. 사실 제가 질문을 굉장히 짧게 써놓았지만 실전에서는 이 질문이 한 다섯 문장 정도로 나와요. 뭐 여러분이 어느 정도 레벨로 체크를 하시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세 문장에서 다섯, 여섯 문장까지 이렇게 길게 질문이 나오는데 사실 그 긴 질문에서 여러분께 정말로 묻고자 하는 거는 그 핵심은 하나거든요. 물론 이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요구사항을 가질 때도 있지만 그 디테일한 요구사항이 오히려 가끔 좀 터무니없을 때도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긴 질문을 들으면서 이 사람의 의도가 뭐지? 이 사람이 어떤 거를 묻고 있는 거지?를 파악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경험 질문도 굉장히 길지만 사실 그 핵심은 뭐예요? 그냥 본 적 있니예요. 자, 경험 질문에는 과거 시제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시제 컨트롤 오픽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이번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주제 주식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주식을 오픽에서 답변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볼게요. 우리 일상적으로 주식 얘기를 요즘 많이 하잖아요. 물론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되게 일상적인 주제가 돼버렸어요. 오픽은 대화하듯이 일상 회화하듯이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그 주제라면 과감하게 오픽에서 선택을 하시고 주식 관련된 어휘를 많이 외워 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밑에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제가 준비한 주식 관련된 그 단어 리스트를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거 다운받아서 학습해 주시고요. 주식 어휘가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몰라서 말을 못 하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종목 이런 단어 있잖아요. 그거 사실은 아이템이거든요. 아이템. 되게 간단한 단어죠. 우리가 정말 쉽게 응용할 수 있는 단어. 주식 관련된 어휘 꼭 습득도 해 주시고요. 우리 뒤에서 그 주식에 관련된 답변 가지고 분석도 좀 해보면서 좋은 어휘, 좋은 표현도 많이 익혀볼게요. 일단은 문제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5번 질문 소리내어 읽어볼게요. 시작! What kinds of account are there? 자, 사실 질문이 굉장히 길었겠죠? 근데 거기서 핵심은 뭐예요? 어떤 종류의 account? 계좌가 있나요? 라고 했어요. 주식인데 갑자기 계좌 나와요. 그럼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계좌도 되게 간단해요. 땡땡 어카운트, 땡땡 어카운트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저축은 뭐예요? saving, 그쵸? saving account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축, 그냥 예금 저축 말고 다른 거 뭐가 있어요? 적금이 있죠. 적금은 installment account라고 하시면 되고요. 주식 계좌는 주식을 share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share account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표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6번도 소리내어 읽어볼게요. 시작! How did you start investment in stocks? 주식에 투자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뭐 이후에 뭐 언제 시작을 했나요? 뭐 이렇게 질문이 이어지긴 하겠죠. 하지만 이 질문의 핵심은 뭐예요? 계기를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문제 유형을 잘 분석해서 시험장에 가시잖아요. 그럼 문제에 긴 문제의 앞부분만 들어도 그 유형이 탁 보여요. 그럼 대비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문제 유형 분석 정말 중요합니다. 자, 계기를 묻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 질문이 주식에 관련됐다기보다는 이 유형 이해가 되면 답변하기 어렵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왜냐? 수영을 시작한 계기가 뭐야? 주식을 시작한 계기가 뭐야? 그 문제의 답변의 흐름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 유형 분석을 하시고 어휘를 외운 다음에 그거를 대입하는 방식. 그게 오픽 시험 학습, 오픽 공부의 핵심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7번 볼게요.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Do you have a particularly memorable experience related to the stock market? 자, 당신은 갖고 있나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경험을 주식과 관련된 요 질문 뒤에서 우리 한번 살펴볼 거예요. 기억에 남는 경험 유형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건강 주제 질문 살펴볼게요. 8번 질문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Do you know any place for healthy food in your town? 했어요. 자, 건강한 음식을 위한 장소, 건강한 음식 파는 장소를 의미하겠죠? 알고 있니? 라고 질문했어요. 자, 건강 주제가 너무 자주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음식하고 연결이 지어져서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사실은 장소 묘사 질문은 우리가 아주 베이직하게 배우는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 분석만 잘 되어 있고 머릿속에 그냥 건강한 음식을 파는 장소를 한 군데만 떠올릴 수 있으면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건강한 음식을 정말 모를 수 있어요. 그런 음식을 파는 데를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럼 모른다라고 솔직하게 답변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당황해서 뒤에까지 꼬이시지 않기를 솔직하게 답변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9번 질문 소리내어 읽어볼게요. 시작! How much do people care about healthy food? Has it changed compared to the past? 했습니다. 자, compared to the past. 과거에 비교하여 나왔다라는 건 과거와 현재 비교하기 유형이 출제가 되었구나. 근데 그 중에서도 건강한 음식에 관한 사람들의 관점 변화를 묻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문제 유형은 조금 어렵게 출제되었죠? 사실 비교하기 유형은 어려운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미리 잘 대비를 해 주셔야 돼요. 비교하기 유형이라는 게 과거와 현재 비교하는 것이 있고 삶을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이 있는데 과거 현재 비교는 미리 대비하기가 굉장히 좋으니까 반드시 학습을 해 주시고요. 10번 소리내어 읽을게요. 시작! What do you do to maintain your health? 너는 너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니? 라는 경향 말하기 출제되었어요. 경향 말하기는 반드시 현재 시제로 답변해 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럼 과거 현재 비교하기는 두 가지 식의 시제를 같이 사용해 주셔야겠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11, 12, 13번 질문은 부탁하기 주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11번 소리내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One of your relatives is planning a trip. He or she asked you to take care of his or her place. Call your relative and ask three or four questions. 자, 당신의 친척 중 한 명. 자, 다 같이 relatives. relative 아니에요. relatives라고 읽습니다. 당신의 친척 중 한 명이 계획 중이에요. 여행을. 그리고 그 혹은 그녀가 그인지 그녀인지 몰라요. 안정해줬어요. 당신에게 돌봐달라고 그 혹은 그녀의 집을 돌봐달라고 요청했어요. 당신의 친척에게 전화해서 세네 개의 질문을 하세요. Replay 1은 질문하기 유형이죠. 자, 12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You are at the door of your relative's apartment. Unfortunately, the key is not where it is supposed to be. Call the hotel where your relative is staying, leave a message explaining the situation and suggest alternatives. 당신은 당신의 친척의 아파트 문 앞에 있는데요. 불행히도 키가 없어요. 장소에 그것이 있어야 할, 본래 그래야 할 장소에. 전화하세요. 호텔에 당신의 친척이 묵고 있는 그리고 메시지를 남기세요. 설명하는 메시지, 상황을.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세요. 롤플레이 2는 대안 제시로 출제가 되죠. 롤플레이 1과 2는 정말로 대화하는 듯한 내 앞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1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Do you have an experience that your family or friend asked you to do something but you couldn't do?
당신은 경험이 있나요?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가 당신에게 뭘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당신은 그것을 할 수가 없었던 경험이 있나요? 자, 경험 유형은 오픽 시험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11, 12, 13번 부탁 유형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14번, 15번은 요가예요. 14번, 15번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 이제 구간이죠. 이제 첫 번째 14번 질문 소리내어 읽어볼게요. 시작. How is yoga different from other exercise? 다 되게 긴 질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핵심은 뭐예요? 어떻게 다른가요? 해요. 얘도 비교하기거든요. 근데 앞에 우리 과거와 현재 비교하기, 그 건강에 관한 관점 변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비교하기가 두번 출제가 되었네요. 조금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징 비교하기 유형이 출제가 되었어요. 자, 15번 소리내어 읽을게요. 시작. What are the benefits of doing yoga? 요가를 하는 장점은 뭐야? 라고 어떤 설명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실 비교하기 유형이 두 개가 출제가 되어서 조금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15번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쉽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하기 유형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15번에는 보통 잘 출제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이제 밸런스가 이렇게 맞춰지고 있는 점이 보여지네요.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나. 일단 묘사가 보통은 딱 이렇게 두 개가 출제가 되거든요. 보통은 어떤 대상을 묘사하세요. 그리고 장소 묘사하세요. 두개 나오는데 이번에는 상세 묘사가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그 아까 gathering에 대해서 하나를 골라서 더 디테일하게 말해라 라는 상세 묘사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경험 문제는 사실 평소보다는 좀 적진 않았나. 왜냐하면 경험 문제 개수가 올라가면 문제, 그 시험 자체 난이도가 좀 내려가거든요. 근데 경험 문제가 세 문제라는 거는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험을 묻는 것과 기억에 남는 경험을 묻는 문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설명이 대신에 두 개나 나왔어요. 보통은 경험이 한네 문제, 다섯 문제. 뭐 적게 했을 때세 문제인데 이제 여기서는 경험이 세 문제고요. 설명 문제가 출제가 아예 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설명은 여기선 두 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도합하면 5죠? 그러면 이제 난이도가 좀 조절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경향 문제는 개인적인 경향이 한 문제 출제가 됐어요. 보통은 15번 문제로 사회적인 경향 문제가 좀 출제가 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행동하니, 이런 사회적 경향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시험에서는 그렇게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뒤에서 이런 비교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자, 그리고 계기는 취미를 갖게 된 계기. 이거 정말 거의 무조건 출제가 되죠? 여러분, 대비해 주세요. 비교하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가 출제가 되었어요. 문제 레벨 올라가고요. 롤플레이는 늘 그렇듯 질문하기와 대안 말하기.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part 2, I'm 3, IHAL. 이세 개의 레벨의 답변을 직접 보면서 비교 분석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다섯 가지의 관점에서 답변들을 분석을 해볼 텐데요. 제가 직접 레벨을 컨트롤을 해봤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팁이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첫 번째, 발화량 볼 거예요. 발화량은 이세 개의 레벨에서 되게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IM3랑 IH, 요 경계에서 발화량이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쳐요. 사실 제가 IH랑 AL 사이를 컨트롤을 할 때는 발화량을 크게 이제 변화를 주지는 않아요. 근데 IM3랑 IH는 발화량이 줄어드는 순간 IH 정도의 답변도 IM3로 갈수 있어요.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이제 잘못 생각을 하시는 게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는 것이 발화량을 충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짧은 시간 안에 충분한 발화량을 내는 것,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권장 답변 시간은 1분에서 길어봐야 2분. 그러니까 전 사실 1분 30초에서 끊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길어봐야 2분 정도여야 돼요. 이 안에 충분한 발화량. 발화량이라는 거는 이제 문장의 개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컨텐츠의 디테일의 충분성이라고도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한 6문장 정도 답변했을 때는 I am three가 나오고요. 그 이상 한 8, 10문장 정도 답변했을 때는 IH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충분한 발화량을 이 시간 안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답변 속도가 뒷받침되어야겠죠. 이 시간 안에 8, 10문장 정도를 답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정확도예요. 정확도는 실제 오픽의 평가 기준의 accuracy라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확도는 사실은 문법적 혹은 표현적 정확도인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따라오세요. 많은 분들이 문법을 한 I am three 정도 받으려면 문법을 아예 틀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긴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IH를 받을 때도 일부러 문법을 계속 틀려요. 근데 IH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지문 정도 안에, 한 답변 안에 그 눈에 띄는 문법적 실수,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막 자잘한 문법적 실수는요, 사실은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거를 교정하지 않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어차피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어로 대화를 할 때도 문법적 실수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의식하지 않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눈에 띄는, 정말 확 보이는 그런 문법적 실수가 한그 답변당 한두 개 정도 나오는 거 괜찮아요. 그래도 IH 나옵니다. 다른 부분이 뒷받침되면 나와요. 근데 그 이상 한뭐네 개, 다섯 개. 근데 발화량도 적어. 그러면은 IM3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럼 AL은요? 사실 제가 AL 답변을 이제 목표로 이제 답변, 이제 시험을 볼 때는 문법적인 실수를 만들질 않아요. 문법 실수가 눈에 띄는 문법 실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시는 뒤에 나옵니다. 눈에 띄는 문법 실수는 뒤에 나와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보인다. 그러면은 AL을 받기는 좀 어려워요. 다만, 오픽 시험이 그 하나의 주제를 다룬 이세 개의 질문의 평균을 내가지고 전체 평균의 점수를 여러분께 딱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이세 개의 질문 중에서 뭐 하나에는 문법 실수가 좀 많았으나 요두 개가 AL 정도 받았다. 문법 실수가 없었다. 그러면 AL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질문에서 문법 실수가 막 나왔다라고 해서 AL이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문법에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문법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순간 답변은 느려져요. 버벅이게 돼요. 그리고 컨텐츠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오픽 시험은 여러분이 IH 받을 그 답변이 IM2까지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문법은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문법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신경을 쓴다고 고쳐지지도 않아요. 연습을 할때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절대 문법 의식하지 않아요. 고치는 것도 막한 답변 안에 막세 번, 네번 스스로 교정하잖아요. 그러면은 대화하는 느낌, 자연스러운 느낌이 안 난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교정도 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문법 실수해도 IH 나옵니다. 제가 실제로 테스트했어요. 나와요. 자, 세 번째. Key expression. 이런,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 제 강의의 특징이 진짜 실제 원어민들이 쓰는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제공을 해드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AL과 IH의 그 경계 안에서 이 key expression이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주제별 단어집 제공이 되는데, 저, 제 강의에서 그 주제별 단어집에 진짜 이거는 한 방이 있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아주 탁 빽빽하게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 있는 단어 한 두세 개만, 한 질문에 하나 정도씩만 쓰잖아요. 그래도, 아, 이 사람은 영어를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네, 라는 그런 그 분위기를,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key expression이 IH랑 AL 사이의 경계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심지어 IM3에서 IH로 넘어갈 때도 key expression들을 사용을 하시면, 아, 이 사람이 발화량이 적은 게 아니라 그냥 말할 거리가 없나 보다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key expression 정말 중요해요. 얘는 주제별 학습인 것도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stock market 나오면 그 stock market에 필요한 핵심 어휘를 쓴다라는 것. 자, 그리고 답변 속도.
저는 요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갖는 게 발화력과 답변 속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답변, 레벨별로 답변할 때 가장 많이 조절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수강생분들께서도 이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이시고, 큰, 이제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분들이 다른 레벨로 측정이 되거든요. 답변 속도가 어느 정도 빨라야 되나요? 어느 정도 천천히 해도 돼요? 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뒤에서 예시 답변을 직접 좀 읽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으시면서, 나이 정도 속도인 것 같아. 라고 스스로의 레벨을 판단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그 다음으로 올려야겠구나. 아니면 너무 빠르다면 좀 낮춰야겠구나. 라는 그거를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게 정말 재밌는데, 연기력이 필요해요. 오픽은 대화하는 듯이 풀어나가야 하는 시험이에요. 내가 에이바와 이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정말 딱딱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감정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점수가 높아질 리는 없어요. 연기력이 안 좋다고 해서 점수가 깎인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막 연기력이 안 좋으니까 점수를 깎아야지 채점자가 이러진 않아요. 근데 연기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fluency가 좋게 느껴지고요. 표현이 훨씬 자연스럽게 보여요. 그러면 점수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드리는 게 감정을 많이 넣어주시고요. 감정을 표현하는 그 expression들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때는 실제로 내가 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억양을 만들어주시면 점수가 확 올라가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질문들을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질문 살펴볼게요. 자, 3번 질문이었죠? 모임에 대한 상세 묘사. 하나를 골라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봐라. 라고 했던 질문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같은 컨텐츠로 IM3, IHAL이 어떻게 다르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일단 그 컨텐츠는 뭐냐면 첫 번째, 나는 하우스워밍 파티를 좋아해. 자, 하우스워밍 파티가 뭐죠? 집들이죠. 나는 이런 하우스워밍 파티를 좋아해. 그리고 하우스워밍 파티에서는 보통 이제 집주인이 음식을 대접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물을 교환해. 근데 그 선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뭐 세제나 휴지가 있어. 그리고 3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뭐 게임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술을 마시기도 해라고 하는 요네 개의 컨텐츠를 가지고 답변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것을 IM3, IHAL이 어떻게 다르게 전개를 하는지 살펴보실 거예요. 일단은 질문이 나오면 저는 읽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읽을 때의 속도에 잘 집중을 해주세요. 일단은 IM3 답변을 읽어보겠습니다. Well, I love going to housewarming parties because I like to see my friend's house. The house owner is invites friends or family. In housewarming parties, we eat delicious food together. People give presents to the house owner. For example, toilet papers or detergent. But it's old present. So nowadays we give flowers and desserts. After have dinner, we play games or talking together. That's it. 자, 요렇게 답변을 보통 하세요. 지금 퍼즈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인위적으로 만든 퍼즈여서 좀 어색했을 수는 있는데, 퍼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도 퍼즈가 있지만, 사실은 이런
단어와 단어, 문장 안에 있는 그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도 퍼즈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군데군데 보시면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문법적인 실수거든요. 그 부분 잠깐 살펴볼게요. I like to see 이 부분이 틀렸다라는 건 아닌데 조금 되게 단조로운 표현이다. see라는 표현은 우리가 아주 베이직하게 쓰고 있는 표현이잖아요. 이 표현은 사실 되게 develop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뒤에 IHAL 답변에서 이 표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어떤 단어를 대체하고 있는지 살펴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the house owner, 집주인. 우리가 한국어로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집주인. 그러니까 영어로 그게 튀어나와요. 집주인. 근데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조금 어색한데? 하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is invite. 그 IM3분들이 가지시는 가장 대표적인 실수예요. 비동사랑 일반 동사를 같이 쓰시거든요. 이건 절대 안 돼요. 저는 얘네 둘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맨날 말을 해요. 비동사는 비동사고 일반 동사는 일반 동사예요. 둘은 기름과 물이에요. 절대 섞일 수 없어요. 여기 ing가 붙거나 뭐 pp가 된다면 같이 섞일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동사 원형 형태와 비동사 같이 오는 거 불가능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냥 invite만 말해요. 네. friends or family 쭉 넘어가고요. 자, 여기. 이거 진짜 자주 나오는 실수인데 사람들은 선물을 줘요. 집주인에게. 그런 다음에 for example 이라고 했으면요. 뒤에 문장이 나오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표현이거든요. 그게 맞아요. 근데 여기에 toilet papers or detergent 이제 휴지와 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얘는 for example은 뒤에 문장을 가져와야 되는 접속사죠. 이때 쓸 수 있는 게 such as예요. such as랑 for example은 성분이 달라요. such as는 뒤에 명사를 가져오고요. for example은 뒤에 문장을 가져와요. 이거 두 개 혼동해서 쓰지 않으시길 당부드리고요. detergent는 세제라는 단어죠. 일단 이 단어를 알았다라는 게 IM2는 아니야. 이건 IM3야. 까지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it's an old present. Nowadays, we are give.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동사랑 give 같이 쓸 수 없고요. 그리고 자 after 다음에는 ing 형태가 오는 게 되게 중요하죠. 저녁을 먹은 후에 after 뒤에는 ing 형태 온다라는 거. We play games or 자 or 나왔어요. 그럼 그 뒤에 나오는 애는 앞에 거랑 병렬이에요. play랑 병렬입니다. talking으로 쓰시면 안 되죠. talk예요. 여러분 지금 스스로 의식하시지 못하겠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and, or 이런 거 나오면 그 뒤에 왠지 나도 모르게 ing를 붙이고 싶어 하는 욕망이 나오는데 그 앞에 있는 단어와 그 앞에 있는 병렬이 지어지는 동사와 같은 형태로 나와야 돼요. 기억을 해주세요. 하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전에서 이런 문법에 너무 깊게 생각을 하게 되면 말이 느려진다라고 했어요. 문법, 실수, 정확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답변 속도와 발화량이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것들은 연습하실 때 꽉 잡으시고요. 실전 시험에서는 그 부분을 과감하게 놓으세요. 우리 IH로 넘어가 볼게요. 자, IH 답변 읽어볼 건데요. 보시면서 어떻게 답변이 좀 변화했는지 그리고 속도는 어떤지 잘 살펴보세요. Well, as I said before, I enjoy going to housewarming parties because I like to look around my friends' houses. In housewarming parties, we can eat delicious food and play games. You know, traditionally, we have to bring gifts to the party because the hosts serve delicious food. In the past, people bought toilet papers, soap, and detergent. It's a traditional gift. However, nowadays, we bring flowers, desserts, or wine. I think in the past, people bought something necessary, but nowadays, we can consume something we can enjoy together. After having delicious food, like every other party, we drink and talk.
This is everything I can tell you about the housewarming in Korea. 자, 여기까지입니다. 보시면 as I said before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요즘 오픽 시험들이 특히 뭐 2, 3, 4번 질문에 해당이 되는데 앞에 질문과 그 뒤에 질문이 연결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 그 의도적으로 문제가 연결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뒤에 답변할 만한 컨텐츠를 앞에 질문에 했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이 표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앞에 see라는 표현이 나왔었죠. 나는 친구 집 보는 거 좋아해. 이거를 look around, 둘러보는 걸 좋아해 라고 어휘를 좀 업그레이드 시켰고요. 그 다음에 you know, traditionally 이런 ly 들어있는 부사 표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답변 업그레이드 팍팍팍팍 돼요. 진짜요. 한국 분들이 부사를 잘 못 쓰시거든요. 되게 중요합니다. We have to bring gifts. 우리는 해야 해. Have to는 너무 강해요. 어감이. 그래서 we 그냥 we usually. 우리는 보통 그러해. Have to는 약간 의무인 것 같고 꼭 그래야 하는 것 같잖아요. 안 가져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어감을 부드럽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paper, soap, or detergent. 여러 개죠. These are traditional gifts. 복수형. 이거 진짜 실수 많이 나와요. 내가 앞에서 복수로 여러 개를 착 말했는데 그 뒤에서 그것들을 받아줄 때 it로 가세요. 근데 여러 개면은 they를 쓰셔도 되고요. 사람만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They are 혹은 these are 이렇게 복수형 명사로 받는 거 연습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 뒤에는 비슷해요. 근데 어휘들이 굉장히 좋아요. We consume, 우리는 소비해, 사용해, 써 이게 아니라 consume, 조금 더 고급진 표현 썼고요. Something we can enjoy together. Something을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명사,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요 형태를 활용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 활용 못하면 정말 말할 수 있는 그 범위가 확 줄거든요. 여러분께서 명사가 동사하는,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요 형태는 최대한 많이 영작을 해보시는 게 스피킹에서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속도는 어땠나요? 퍼즈는 많이 없었죠. 그리고 앞에보다 답변이 훨씬 빨랐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또박또박하지 않았나요? 말하는 듯하지 않았어요. I enjoy going to housewarming parties. 이렇게 또박또박 말을 하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집들이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대화하는 것 같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영어로 말을 하실 때 자꾸 끝을 올려요. 무슨 말이냐면 We usually bring gifts to the party because 계속 질문하는 것 같죠? We usually bring gifts to the party. 이렇게 끝부분을 올리지 않아야, 억양을 올리지 않아야 조금 더 말하는 듯한, 이어지는 듯한 그런 억양이 될 수 있어요. 그 한국말은 끝부분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도 많거든요. 올라가죠. 특히 서울말이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말씀을 하실 때도 끝 억양을 올리시는데 아니에요. 영어는 웬만하면 끝 억양이 내려갑니다. 단어 하나하나. 그거 요즘 유행이더라고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요게 약간 부산 쪽 억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서울말은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끝이 올라가죠. 그래서 서울말 쓰시는 분들이 단어의 끝을 자꾸 올라가요. 그러지 않아요? 끝은 한 방향으로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내려주세요. Delicious food. Delicious food 아니고 delicious food. 이 억양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 제가 어떤 억양으로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녹음을 해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듣고 판단을 해보세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판단해 보는 게 영어 학습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꼭 녹음해 보시고 자신의 억양 들어보세요. 자, 우리 AL 답변 볼게요. 자, AL 답변은 억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한번 보세요. Well, as I previously mentioned, housewarming parties are the social event I would miss. You know, it's a sort of tradition in Korea for married couples to have friends and family over and serve some homemade food.
The invited people are mostly close friends or the immediate family. The guest usually brings small gifts to return a favor from the host. Well, it may sound strange, but culturally, toilet papers and detergent are considered as common gift for housewarming. Honestly, it's quite old tradition, so younger people don't bring these items anymore. Flowers, necessities, or some home decor items are more common gift now. After dinner, it goes same as any other parties. Anyway, this is pretty much typical of the housewarming in Korea. 자, 여기까지요. 어떠세요? 훨씬 더 말하는 것 같죠? 훨씬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죠? 여기서 fluency를 굉장히 업시켰어요. fluency를 업시켰거든요. 아까 IH 같은 경우는 As I previously mentioned, housewarming parties are the social event. 이런 식으로 했다면 AL은 As I previously mentioned, housewarming parties are the social events. 이렇게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발음이 특정 발음이 너무 어렵지 않은 이상은 fluency를 올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방법은 간단해요. 최대한 많이 읽어보세요. 최대한 영어로 많이 말을 해보고 최대한 많은 컨텐츠를 입에 붙이고 말을 해보시는 게 fluency 향상에 아주 큰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쉐도잉을 많이 해보시고요. 쉐도잉을 하실 때는 속도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억양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진짜 꿀팁인데 스크립트를 읽으실 때 특정 의미상 중요한 단어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을 연음을 넣어서 자연스럽게 읽는 연습을 해보세요. As I가 아니라 as I, as I, as I. Are the가 아니라 are the, are the, are the. 이렇게 빠르게 읽는 연습을 하고 얘네들은 강조해서 읽는 거예요. 해볼까요? As I previously mentioned, as I previously mentioned. 훨씬 자연스럽죠. As I previously mentioned, 이것보다는 as I previously mentioned. 훨씬 자연스러워요. Housewarming parties are the social event. 이게 아니라 housewarming parties are the social event. Are the social event. Are the, are the, are the. 이렇게 빠르게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읽어 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fluency 향상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사실 굉장히 간단한 이론이에요. 여러분이 한국어로 말씀하실 때 모든 단어를 은는 이가까지 또박또박 말하진 않으시거든요. 영어도 똑같아요. 저 의미상 상대방에게 꼭 전달해야 하는 정보가 아닌 경우는 굉장히 지나가듯이 빠르게 말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원어민들이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중요한 단어 위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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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중요하지 않은 단어들은 좀 지나가듯이 읽는 그 연습을 해주시면 fluency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이번엔 컨텐츠를 좀 볼까요? 컨텐츠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As I said before, as I previously mentioned, 조금 더 고급진 어휘를 썼어요. 오픽에서 좀 고급진 어휘를 쓴다. 근데 그게 어색하지 않다라고 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다만 너무 토익 그 단어장에서 배운 듯한 그런 단어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대화하는 느낌이 오히려 안 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영어 원어민들은 쉬운 단어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급진 단어를 쓸 필요는 없지만 몇몇 단어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여러분의 학식 수준을 막 높은 것처럼 이제 느껴지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Housewarming parties are the social event I wouldn't miss. 여기 꾸며주죠. 아까 나왔었죠. 명사,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내가 놓치지 않을 사회적 이벤트. 이해되시죠? 요거 반드시 연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sort of. 사실 이거 filler죠. filler죠. 되게 중간중간 채워넣는 표현이에요. It's a tradition in Korea.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it's a sort of tradition in Korea. 이렇게 filler를 넣으면서 자연스러움을 업그레이드 했고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법적인 구조기는 해요. for 명사, to 부정사, 명사가 to 부정사 하는 것이란 뜻이죠. 그 married couples, 결혼한 커플이 have 사람 over이라고 하면요. 이 사람을,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많이 쓰이는 영어의 수거예요. Have 사람 over. Have 사람 over. 그러면 주어가 혹은 여기선 이 for 앞에 있는 이 명사가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다는 뜻이요. 한국어로 한 번에 번역할 수 있는 표현이 없어서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the invited people. 초대된 사람들이에요. Inviting people이라고 하면은 초대하는 사람들이죠. Invited people, 초대받은 사람들은 mostly, 제가 ly 잘 활용하시라고 했죠. 대개, 대체적으로 friends or the immediate family. Immediate family는 뭐예요? 직계 가족이요. Immediate은 직접적인, 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직계 가족입니다. 그 다음, to return a favor. 또 수거적인 표현이죠. 호의를 답하다, 호의에 답하다. 여기서 it may sound strange. 자,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란 뜻이에요. 이런 데서 감정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It may sound strange.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어랑 똑같이 it may sound strange. 여러분께서 한국어로도 실제로 이제 말할 때 감정 표현이 많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영어는 감정 표현이 많을 수밖에 없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를 하실 때만큼은 나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꺼내셔서 최대한 억양을 많이 넣어주세요. 자, 같이 따라해 볼게요. It may sound strange. 한 번 더. 잘하셨어요. 자, be considered as 뭐뭐로 여겨질 것이다. 그리고 some home decor item. 집 꾸미는 그런 아이템들을 home decor items라고 하고요. 이 위에 있는 necessities는 생필품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 AL 답변 확인해 봤어요. 자, 하나의 질문에 IM3, IH 그리고 AL 이렇게 다른 레벨의 답변을 여태까지 살펴봤는데요. 제가 직접 읽어드리면서 답변 속도와 그 연기력의 차이를 좀 보여드렸다면 여러분께서 이 세 개의 답변을 좀 상세하게 정확도와 그 키 익스프레션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고 싶으실 거예요. 저희 자료 배포되는 그 자료에 상세하게 좀 비교가 잘 되어 있고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서 아! 이렇게 문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구나, 이렇게 디테일을 추가하는구나를 스스로 한번 학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주식 주제 그리고 경험 유형 질문에 대한 IM3, IH, AL 답변 살펴볼 건데요. 질문을 따로 읽진 않을 거고요. 컨텐츠 설명은 좀 드릴게요. 주식에 관련된 기억에 남는 경험이니까 주식을 처음 시작한 게 이제 대학생 때. 지금 대학생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돈이 없죠. 대학생이 돈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근데 친구가 추천을 해줬네. 아, 주식은 친구 추천 듣지 마라 이런 말 있죠, 여러분. 추천을 들어서 했어요. 그런데 기억에 남아야 되니까 내가 잘못 구매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얘가 많이 떨어지진 않아서 잘 팔았어요. 해피엔딩입니다. 잘못 구매하는 경험이 뭐 있으신 분들도 뭐 주식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매도 매수를 잘못 누른 경험 전 있습니다. 저는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 이제 아는 분께서 그 요즘 굉장히 핫한 주식인 미국 주식 테슬라를 이제 구매를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뭔가 이상하더래요. 방송에서는 혹은 뭐 인터넷에서는 주가가 뭐 땡땡땡 달러라고 하는데 자기가 보니까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했더니 미국 테슬라가 아니라 독일 테슬라를 구매를 하신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사고고요. 근데 또 웃긴 게 독일 테슬라 가격이 올랐 돼요. 그래서 좀 오른 가격에 파셨다고 하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생각이 나서 이 잘못 구매라는 이제 경험 레파토리로 IM3, IH, AL 세 가지 답변 살펴볼게요. 자, IM3 답변 살펴볼게요. 이거 소리내어 읽어드리진 않아요. 앞에서 답변 속도와 연기력은 같이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컨텐츠적인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So, well, I was a university student. 아주 흔하게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At the time.
그 당시에 I had not enough seed money. 나는 시드 머니가 별로 없었어. 그놈의 시드 머니. 나 별로 없었어. 그리고 one day, 어느 날 내 친구 하나가 was, tell 요거 앞에서 나왔었죠. 비동사랑 일반 동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렇게 쓰지 않아요. 과거형을 쓰실 때는 tell 자체를 과거로 바꾸셔야 합니다. was, tell 절대 안 돼요. One of my friends told me about one company. 한 회사에 대해서 말했어. 자, one company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item, 그 종목이라는 단어, 그걸 몰랐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께서 주식에 관련된 어휘를 다 외우셔야지만 요거를 체크하실 수 있어요. 주식 어휘 공부 안 하고 이거 체크한다? 너무 무모한 길을 가시는 거예요. 반드시 링크, 아래 링크 통해서 주식 관련 어휘 외워주세요. I know that he earned money for travel. 여행을 위한 돈을 번 걸 알아. By stocks. 주식을 통해서. 근데 나는 그 당시에 알았으니까 I knew로 답변하시는 게 좋겠죠. So I decided to trust him. 나는 그를 믿기로 결심했어. 근데 요런 데서 보통 실수가 나오는 게요. Decided to. 드가 이제 끝에 붙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발음이 어려워서 I decide to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decide to가 아니라 did to예요. did to. 요거를 소리 내어서 많이 말해보지 않으면 실전 상황에 갔을 때요. 내가 의도하는 대로 발음이 안 나와요. 정말 내가 컨트롤하는 대로 혀가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발음을 해보시는 게 여러분의 발음, 플루언스 향상이 좋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I bought the stock. 나는 그 주식을 샀어. 그리고 이게 뭐가 틀렸을까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Surprise, 드예요. 감정을 나타낼 때 주어가 감정을 느꼈으면 드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놀랐어. 왜냐하면 he was right. 걔가 맞았거든. But 하지만 it turned out. 요거 우리 상황 반전 관련해서 저희 수업 때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알고 보니까 상황이 반전돼요. I bought the wrong stock. 난 잘못된 주식을 샀더라고. You know, 그러니까 the stock didn't decrease. 그 주식이 감소하진 않았어. 그래서 나는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 Get 어떤 거 back. 무엇을 돌려받다죠. This is the most unforgettable thing in my life. 잊을 수 없는 거야. Unforgettable 이런 표현도 사용해 주셔야겠죠. 나쁜 컨텐츠는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중간 실수가 있고요. 조금 더 핵심이 되는 표현들을 많이 활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I am free 정도인 거고요. IH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When I started to invest in stocks, I was a university student. 했어요. 앞에서는 I was a university student만 말했다면 여기서 문장 구조를 조금 더 길게 붙여줬어요. 오픽인 고득점을 위해서는 조금 더 긴, 복잡한 문장 구조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몇몇 패턴들을 완벽하게 익혀두시고 적용을 하시다 보면 고득점에 가까워지실 거예요. 자, at the time, 그 당시에 I had not enough seed money in my account. 앞에 거에서 하나 추가된다면 in my account 나의 계좌에 라고 이제 표현이 추가되었고요. 이런 디테일을 추가하는 것이 문장을 조금 더 길게 만드는 요소라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And one day one of my friends 어떤 내 친구가 gave me some information about one company 어떤 한 회사에 관한 정보를 줬어. He said the stock will jump soon. 자, jump라는 표현은 주식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쓰이죠. 주식 관련해서 뭐 외신 기사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뭐 jump라는 표현 흔하게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will에 빨갛게 칠해놓은 이유는 앞에 said와 이 will의 시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주 흔하게 나오는 실수예요. 그가 말했다 이러면 그 말한 시점에서 이것을 일치시켜서 would, 과거에서 바라본 미래의 would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I knew that he earned money for travel by stocks before. 전에 이런 거 디테일 추가했고요. So I decided to trust him. I bought the stock and surprisingly, ly 붙어 있는 거 부사 표현 활용해 주시라고 했죠. He was right. 그가 막 울었어. 이런 데서 감정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Surprisingly, 놀랍게도 그가 맞았어. The stock went double. 자, go double은 두 배가 되다예요. 우리나라는 become을 쓸 것 같지만 이제 go double, 뭐뭐하게 되었어. 변화를 나타낼 때는 go를 사용을 합니다. In a month,
자, in a month는 많은 분들이 한 달 안에, 이내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원어민들은 후에라는 표현으로 훨씬 더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한 달 후에 두 배가 되었어. 자, 이렇게 좋은 표현들이 등장하면서 점수가 올라가겠죠. But, you know what? 자, you know what? 이런 거 활용을 해주세요. 갑자기 어떤 새로운 상황을 제시를 할 때, 갑자기 어떤 변화를 말할 때, you know what? 있잖아. 그거 알아? I bought the wrong stock. 나는 잘못된 주식을 샀더라고. I spelled wrong. 자, 이런 단어들. 이런 게 실제로 시험에서 생각이 잘 안 나요. 나 스펠링을 그 철자를 적었어 라는 표현을 그냥 spell을 동사로 활용을 해서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I spelled wrong and bought a total different stock. Total different 이런 표현. Luckily, ly 사용했고요. 운 좋게도 it didn't decrease a lot.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 So I could get my money back. 같은 표현이죠. This is the most unforgettable experience in my life. 앞에서는 the most unforgettable thing in my life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최대한 thing 같은 모호한 표현은 지양해 주세요. 최대한 안 쓰시는 거예요. 좋은 말하기는 모호한 표현을 쓰지 않고 조금 더 정확한 단어를 쓰시는 건데 여러분께서 연습하실 때만큼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정확한 어휘를 최대한 구사하려고 해주시고 그게 떠오르지 않았을 때는 따로 찾아보는 노력을 해주세요. 하지만 실전에서는 그 특정한 어휘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어휘를 풀어서 말하는 그 임기응변 능력도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IH 답변이었고요. AL 답변 살펴볼게요. 자, AL 답변, 파란색이 굉장히 많이 쳐져 있죠. 한번 살펴볼게요. Well, I started to invest in stocks in college. 자, 많은 분들이 내가 고등학교 때, 뭐 내가 몇 살 때 라는 표현을 하실 때 When I was 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사실 그 말을 하는 표현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냥 in high school, in college, 혹은 growing up, 내 성장기 때 혹은 at 그냥 하고 age 말씀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나이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걸 아셔야 돼요. When I was는 너무 뻔하고요. 너무 그 채점자들이 많이 듣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새로움을 줄 거예요. 그래서 I started to invest in stocks in college. 대학교 때 시작을 했어. So, 그래서 at the time, 그 당시에 I was a picker. 자, picker이라는 거는 굉장히 투자를 좀 까다롭게 좀 적은 돈으로 찔끔찔끔 하는 걸 picker이라고 해요. As, 때문에 my petty seed money. petty는 매우 적은, 매우 사소한 나의 아주 작은 seed money for stock E. was everything, 전부였어. I had in my account, 내가 가진 전부였어. 마찬가지로 명사, 주어, 동사 나왔죠? 주어가 동사, 명사. 내가 가진 전부예요. One of my friends recommended, 자, 아까 앞에서 give 나왔었는데, 줬다, 정보를 줬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단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추천했어, a stock item, 어떤 주식 종목을 좀 구체적인 어휘가 나올수록 AL에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key expression AL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했죠. Saying it would go double before long. 자, 콤마 다음에 ing 했어요. 여러분, ing는요, 뭐뭐 하면서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면서 요거를 스피킹에서 활용하실 수 있으면 문장 구조가 훨씬 다채로워지고요. 점수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천한 행위와 이걸 말한 행위가 동시에 일어난 거잖아요. 추천하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추천했죠. 그럴 때 동시 동작을 말할 때 and 아니고 그냥 ing를 말씀을 하시는데 스피킹에서 우리가 콤마 찍나요? 안 찍죠. 그냥 ing 뱉으시면 돼요. 영어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말하면서 it would go double before long. 자, 오래지 않아. 여러분, soon이라는 표현 우리 너무 뻔하게 쓰잖아요. Before long 혹은 shortly 이런 표현 써주시고요. I thought, 나는 생각해서. He was very reliable. 그는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어. As, 때문에. I had seen him making his travel expense by stocks. 자, 과거 완료 형태까지 만약에 말씀하실 수 있다. 그럼 시제 컨트롤 능력을 완전히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생각했어요.
그가 믿을만 하냐고. 왜냐하면 봤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본 순간이랑 생각한 순간도 과거였죠. 근데 본 순간은 그보다 더 옛날이에요. 과거 완료는 상대적 과거입니다. 뭐라고요? 상대적 과거. 즉, 비교할 대상이 있을 때 등장하는 게 과거 완료예요. 한 문장 안에 이 과거 시점보다 이 본, 이 시점이 더 옛날이라는 것을 이제 듣는 사람에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이 과거 완료 시제를 쓰는 거예요. 과거 완료는 had, PP고요. 앞에 거보다 더 옛날에 일어난 일이에요 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두 문장으로 나뉠 때는 구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거 as를 기준으로 한 문장으로 엮여 있잖아요. 콤마를 놓고 엮여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과거 완료를 쓰시는 거예요. 과거 완료 짧게 설명드렸고요. 내가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 see, 목적어, 그 뒤에 동사 원형을 쓰셔도 되고요. ing를 쓰셔도 돼요. 목적어가 이거 하는 것을 본 거예요. 나는 그가 만드는 걸 봤어. 그의 travel expense, 여행 비용을 by stocks, 주식을 이용해서. 수단을 나타낼 때 by를 쓰죠. So I invested everything I had. 명사, 주어, 동사, everything I had. And he was right. 그리고 그가 옳았어. 여기다 뭐 surprisingly 넣어주셔도 좋고요. The stock skyrocketed. 좋아요. 완전 치솟았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식 관련해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고요. 자, 기억을 꼭 해두세요. You know what? The thing was, 문제가 뭐였냐면, the thing was도 무언가 새로운 것을 제시할 때, 문제 상황을 제시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런 디테일함이 여러분의 대화에, 여러분의 답변에 자연스러움을 더해줘요. 이런 거를 활용하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되고, 실제로 스크립트를 작성하실 때도 얘네를 끼워 넣으세요. 억지로라도 해봐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잘못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잘못 사용하는 것보다는 연습할 때 무작정 많이 써보고, 그리고 그걸 교정해 나가시는 게 나아요. 아예 안 쓰는 것보다는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많이 사용해 보세요. 언제 쓴다고요? 어떤 새로운 상황, 문제 상황 제시할 때. 이거 두 개 합쳐서 쓰세요. At the moment, 그때 that I wanted to sell the stocks, 내가 그 주식을 팔고 싶었던 그때. I realized, 나는 깨달았어. I misspelled, 내가 스펠링을 잘못 적었었다는 거를. The item's name, 그 아이템의 이름을. I bought. 자, 여러분 여기 I misspelled도 마찬가지로 realize, 깨달은 순간과 스펠링을 잘못 적은 순간. 그럼 그 두 개의 순간은 다른 순간이죠. 얘가 더 옛날이에요. 왜? 샀던 게 더 옛날이니까. 이때 여기에 뭐 써요? had. 네, 여러분 과거 완료 너무 신경 쓰지는 마세요. 오픽 AL 봤는데 과거 완료 안 쓴다고 점수 깎이지 않아요. AL 정도는 had, PP 안 써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 이상 레벨로 올라갈 때는 필요한데 AL까진 괜찮아요. I bought a wrong item. 내가 잘못된 종목을 샀더라고. And I fell into a panic. 내가 패닉에 빠졌어. 패닉 상태가 되었어. 이럴 때 감정을 넣어서 말씀을 해주셔야죠. And I fell into a panic.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겠죠? I'm not sure. 난 확신을 못하겠어. If it's a good thing or a bad thing. 요건 약간 수거적 표현이에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라는 표현이고요. 이런 거 외워두시면 좋겠죠. But the stock I mistakenly bought. Mistakenly, 실수로 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ly 활용할수록 점수 올라간다고 했어요. Was preserving its value. 자, 그것은 보존하고 있었어. 유지하고 있어서 그것의 가치를, 즉 떨어지지 않았다는 표현 뜻이죠. So I could get my principal back. 자, principal. 요런 걸 아셔야 AL이 가능해요. 원금입니다. 원금. 아는 단어이실 거예요. 근데 얘가 원금이란 뜻을 가졌다는 걸 몰랐을 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아이템도 아는 단어예요. 근데 얘가 종목이라는 뜻을 가진 걸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주식은 그래요. 주식 표현들은 다 그렇습니다. 크게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새로운 단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집 학습하시고 나면 이거 답변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It was a basic mistake. 그것은 아주 기초적 실수였지만, and I felt like I lost money. 내가 돈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 라고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어요. 구체적인 표현 나왔고요. 감정도 잘 표현을 했고요. 정확도도 좋아요. 심지어 과거 완료까지 사용을 했어요. 연기력은 여러분께서 이런 감정이 드러나는 표현에서 보여주셔야겠죠. 발화력도 충분했고요. 이런 답변이 A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학습한 거 마무리해 볼게요. 자, 오늘 학습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첫 번째 포인트, 말할 컨텐츠가 부족할 때는 디테일한 설명을 덧붙여라 라고 했어요. 우리 소셜 게더링 얘기할 때 한두 개밖에 게더링이 생각이 안 난다면 그 게더링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덧붙여서 발화력을 채울 수 있다고 했죠. 자, 두 번째, 자연스러운 느낌이 핵심이에요. 답변 속도와 연기력을 신경 쓰자. 정말로 대화하는 듯한 대화하는 듯이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답변 속도 부분에서는 여러분께서 이제 스스로 녹음을 해보시고 들으면서 내가 이 속도로 한국어를 말한다면 듣는 사람이 답답해하진 않을까?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발음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너무 많이 뭉개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 이제 또박또박 발음을 너무 또박또박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한국어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자연스러운지 아닌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연기력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빛날 수 있는 부분이 감정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에서는 최대한 억양을 살려서 내 감정을 넣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살릴 수 있어요. 세 번째, 문법 실수가 있어도 문장력이 좋다면 IH까지는 가능하다. 하지만 AL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문법 실수가 있어도 여러분 문장력을 키우셔야 돼요. 문장력이라는 건 문장 구조가 좋아지는 거. 아까 우리 명사 주어 동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냥 ing 형태로 뭐뭐 하면서 라는 동시 동작이 나왔어요. 이런 문장력을 영작을 통해서 많이 키우세요. 스스로 글을 많이 써보세요. 그러면 스피킹에서도 그게 향상이 될 거고요. 그리고 패턴을 암기하셔서 응용하는 것을 연습하시는 것도 문장력 키우시기 좋은 액티비티예요. 자, 네 번째, 주제에 맞는 키 익스프레션을 많이 활용하면 점수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주제에 맞는다라는 거는 아까 주식에서 나왔던 뭐 아이템이라는 표현이나 principle 같은, 원금이란 뜻의 principle 같은 표현들, 이 주제에 꼭 맞는 익스프레션을 활용하시면 점수가 올라가요. 오픽은 어떤 주제가 출제될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제를 골라서 그 주제에 맞는 어휘집을 학습을 하시면 돼요. 제 수업 수강하시면 key expression 단어집 쫙 제공을 해드리니까 이거 활용하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점수보다 한 단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실게요. 다섯 번째, 답변 총 소요 시간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발화량이 중요하다. 여러분, 답변 시간 다 채울 필요 없어요. 저는 오픽 시험장 가서 AL 받을 때는 20분도 안 채워요. IH 받을 때도 한 23분 이내로 답변하고 나와요. 한 1분에서 1분 30초 내지 2분 안에 답변을 하시고 그 안에 문장을 모두 다 말하려면 답변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 혼자서 연습하실 때 한번 타이머를 켜보세요. 타이머를 켜보고 내가 어느 정도 시간 안에 답변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같은 대답을 만약에 내가 한번 대답을 했을 때 2분이 걸렸다라고 하면은 같은 대답을 1분 30초 안에 답변하는 것을 목표로 한번 달리기 하듯이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건 연습 방법이라는 거예요. 실전에선 달리기 하듯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느낌대로, 여러분의 페이스대로 가는 게 시험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예요. 3월 기출 총평 통해서 4월 시험 잘 예측하셔서 좋은 점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